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HMM입니다. HMM 최근에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HMM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러시아 쪽에서 항구가 마비가 되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해운 운임 상승도 기대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으로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HMM 오늘도 올라갈까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또 오늘 월요일 날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HMM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HMM이 또 작년에 또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또 그에 반해서 이것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게 애증의 종목입니다. HMM 이제 상승을 다시 하는 시동을 걸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두 분 다 의견을 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반 소장님. 예, 일단 이게 HMM이 사실 뭐 역사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2021년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이후에 그렇죠.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올라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정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 지금 물류 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 유가를 통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 부분에서 해상 운임 상승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매출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작용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유가가 오른다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 뭐 운임 금액 자체를 뭐 낮추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고요. 사실 여기에 좀 더 보자면은 그 지난해 영업이익이 그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남겼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당연히 그 운임에 대한 그 상승 기대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매출적으로도 앞으로도 좀 더 부각을 받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했다는 뭐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그 운임 비용에 대한 상승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전에 좀 어느 정도의 지지 구간을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뭐 주요 매출처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물류 쪽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코로나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 그 횡단철도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좋지 않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기사에도 좀 많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 횡단철도, 이 철도 운임에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철도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해양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HMM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 운임이 오른다 하더라도 네. 운임이 오르고 뭐 유가 상승이 오른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 부분들이 다 매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좀 크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 그래도 물류의 전 세계적인 물류의 뭔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에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HMM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HMM 작년에 사실 뭐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뭐 올해 거의 반토막 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올라간다고 보시는데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알면 네. 일단 흠슬나죠. 네. 네. 이런 한때 흠슬나요. 예. 한때. 네. 한때. 예. 근데 지금 다시 보면은 테슬라보다 더 좋은데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또 러시아 쪽의 흑해 운항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쪽의 변화가 또 운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라는 쪽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막상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SCFI죠. 상하이 컨테이너 종합 운송 지수는 오히려 한 7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운임은 좀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물동량이 증가가 됐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 이게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운임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챙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리오프닝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항만 적재, 즉 이제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게 되고 네네. 거기서 그동안 배가 한번 가게 되면은 공해상에서 뭐 2주는 기본으로 기다렸던 부분들이 이게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물동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운임과 오히려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비용은 좀 늘었죠. 네네. 대표적으로 인건비부터 거기다가 이어지는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네.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감안했을 때도 운임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물동량 확대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절대 저평가란 부분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죠. 네네. 지금 현재 작년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한 650%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8조 7천억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 투성이 회사에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상선에서 바뀐 이 HMM이 올해는 이제 부채 비율 100% 밑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15조인데 절대 저평가죠. PR 3배? 네, 이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리 지난번에 또 정부 지분이 CB 전환해서 물량 부담이 있다란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 발휘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산업은행이 한 20%, 해양진흥공사가 20%, 신용보증기금이 5%.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정부 관련된 지분이 약 한 절반 정도, 한 45%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회사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를 어느 정도 어떤 회사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MM이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이 상승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한때 흠슬라로 불렸다가 많이 관심이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HMM 과연 오늘도 상승하고 추가적인 상승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